피해갈 수 없는 거죠. 이웃집 간에, 특히 위아래 집 간에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니와 이게 심해지면 살인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정확하게 정의를 다시 하면요, 층간진동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소음이 아니고 진동이 오는 것이죠. 그 진동소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구조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이는 뼈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둥과 보가 있죠. 기둥과 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층간소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파트에는 기둥과 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기둥과 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아파트는 그냥 벽, 바닥, 벽, 바닥, 벽, 바닥.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넓잖아요. 특히 우리 아까 유전자 때문에 넓은 거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전보다도 점점 더 넓어졌어요. 근데 이게 얇은 판이잖아요, 슬라브가. 그럼 진동의 폭이 좁을 때보다도 더 크게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층간 진동소음은 우리 아파트 구조 내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도 뭐 일견 맞는 이야기지만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니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는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도 기둥과 보가 있으면은 층간소음은 상당히 줄어들거나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층고가 높아집니다. 보 높이만큼. 그러면 시공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또 세대수도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도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주택의 가격도 좀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효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문화로 이해하고 또 집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작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결국은 사람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문화적으로 또 삶의 쾌적함을 위해서 더 나는 나은 집을 지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언젠간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릴 그림이 있어요.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니다. 아파트를 절판 구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판 구조가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은 마분지입니다. 마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맞자에 KBS